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열왕기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교훈들을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망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또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육신은 피곤하나 우리의 영혼은 시원케 되고 새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크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좀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열왕기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두 권의 책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커버하고 있는 전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통일왕국 시절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종종 책을 읽다 보면 잔존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남유다만 남았을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잠깐 좀 보자면 열왕기상 전체 열왕기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통일 왕국 시절이 있는데 요때 왕은 누구 누구죠? 1대 왕이었던 사울. 네. 2대 왕은요? 다윗. 3대 왕은요? 솔로몬. 네. 근데 요 시절을 합치면 대략 40년 정도 돼서 120년 정도의 통일왕국 시절이 진행이 되고요. 솔로몬 시절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뉘게 됩니다. 북쪽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가죠? 10지파가 갔죠. 10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두 지파만 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가게 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역사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정통은 이 남쪽 유다가 이어서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쭉 이렇게 진행을 가다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쭉 가요. 쭉 가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 내지 7년. 요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조금 달라서 보통 근데 통상 587년으로 많이들 씁니다. 바벨론 포로를 가게 되죠.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되는 걸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등극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는 그 시점까지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가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통일왕국 시절에 있는 부분은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짧은 부분은 아니에요. 12장에 걸쳐가지고 통일왕국 솔로몬의 통치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요 시절은 남북이 분열돼가지고 같이 있겠죠. 그 시절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 바벨론 포로까지 이 잔존하는 남쪽 유다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또 갈 텐데, 역대기의 기록은 아주 사건의 기록은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과 이 열왕기는 관점이 유사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또 관점이 다릅니다. 그건 역대기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사무엘부터 해서 역대기를 커버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벨론 포로 가는 데까지는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내용들 가운데서 이 열왕기 상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큰 그림을 다 보고 나면 나중에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통일왕국 시절의 내용들만 압축해서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다섯 번째 보면 열왕기상의 세부 구조와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거기 보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왕국이 퇴락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게 되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사실은 열왕기 상에는 대체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을 주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절에는요, 솔로몬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엄청나게 그 평화를 구축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말년에 가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됐지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됐죠. 분열왕국은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혼탁하고 이 타락의 상황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만 왜 왕에 관한 기록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왕의 제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대리인인 인간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스스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인간 왕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타락은 파급력이 더 크고, 결국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뒷면에 흐르고 있는 잔잔한 메인 그 음료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보세요. 지금 국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쭉 갑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타락은 계속하지만은 진행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을 보면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쯤 보면 실패했다고 보일 수 있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뒷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길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봐야 되는 그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이 뒤에는 눈에 보이는 국가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의 나라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징적으로 다윗이라는 말을 쓰시죠. 그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나라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 가게 되고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실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반드시 오시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이제 다 끝난 게임 같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결단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 이끌어 가심,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 열왕기서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타락했을 때 결국 그 찬란했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무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속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힘세고 하는 것으로 가요. 근데 그것의 맨 마지막은 결국 더 힘센 것에 의해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연결이 되는 게 토라, 율법과 연결이 되죠,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그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시각에서 조금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는 모든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지상이라는 것은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원리와 지상의 나라의 운영의 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상의 나라가 추구해 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아모르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모르데이. 이게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그리고 데이는 of 가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지상의 나라는 아모르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이죠.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 지상의 원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서 자기가 잘되고 잘먹고 높아지고 힘세지고 그래서 지배해가지고 가는 것이 지상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먹고 마시고 힘세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모르데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상의 나라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절절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3으로 와서 보면 12장으로 넘어가면 분열 왕국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남북조가 나뉘게 되고요. 15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왕의 통치가 나타나면서 특별히 이 열왕기 상에서는 이 아합 왕의 아주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아합 왕 얘기가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 굉장히 긴 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비교되는 상황이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41절부터 22장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짧은 부분에 마지막으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북쪽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열왕기 상 시대에 그 왕들의 연대표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남쪽 유다는 5대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5대 왕까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8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왕의 내용들이 이 열왕기 상이 커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남북 왕국을 분열시키는 데 아주 장본인 역할이 된다는 건 뭐 우리가 이미 봐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비야 왕입니다. 이 왕은 악한 왕입니다. 로우밤도 악한 왕이고 아비야도 악한 왕입니다. 때때로 아비야미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승리를 한 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사왕이죠. 이 아사왕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섭지요. 우상 숭배한 어머니를 갖다가 폐위시킵니다. 대단히 이제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악장을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거기 보면 아람의 벳하닥과 동맹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나타나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아주 부흥시키는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 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이 나타나죠. 종종 요람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정황에서 보면 남북 대치가 되면 왕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남북의 이스라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서로 왕래도 했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남북의 대치 상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열왕기상을 훑어 쭉 천천히 갈 때에 분명히 이제 이 왕들의 행적들을 좀 유심히 제가 살펴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을 큰 그림 속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쪽 유다에서는요. 자, 북쪽으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답이 나타납니다. 이 나답, 우리 계속 이제 보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나답이 나타나는데 바하사에게 살해가 되고
바사가 왕이 됐죠. 그리고 이 바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엘라 왕은 얼마 통치를 못해요. 2년 정도 술 취해서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는 정말 7일 천하예요. 7일 동안 왕 자리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회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므리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나타납니다. 오므리 왕조는 나중 뒤에 예후 왕조가 오게 되는 그때 상황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다음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극악무도한 아합 왕이 나타납니다.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바알을 숭배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보면요, 악하면 오래 통치. 참 희한해요, 보면. 뭐, 7일 만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22년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 섬기다가 병상에서 죽은 아하시아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남쪽 왕의 계도 가운데서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종종 헷갈리기도 하는데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짧은 시간에 있었던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아합에 대한 스토리를 깊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오늘은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는 데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짧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졌나 보다. 근데 정치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죠. 그게 호락호락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윗 가문의 적통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솔로몬은 적통이 아니죠. 왜요?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적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때에 항상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그래요. 왕으로 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 우겨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 계통과 군대를 같이 끌어안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하고 등극식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다, 이 아비아다를 자기의 측근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의 편으로 오게 만들죠. 그러면서 솔로몬과 나단 이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고 그곳에서 연애를 벌이고 등극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바세바가 다윗 왕을 마지막에 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유언과 같이 지명을 하는 내용들이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32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복, 다 기억하세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는 다윗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장관이죠, 군대장관. 그러니까 요압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분하야예요. 이 사람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다윗의 그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명을 딱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8절과 39절에 가면 등극식을 합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기혼이 나야지만이 그 안에서 성령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이 낡아빠진 어떤 법률이나 율법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집합의 내용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 신문 기사 하나 봤는데 지금 미시간의 케빈 신학교의 그 석좌 교수로 가신 강영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서강대 철학과 명예 교수로 은퇴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손봉호 박사님 제자시고 그다음에 그 루벤 대학이라고 아주 유럽의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위를 하시고 한국에도 기독교 철학에 대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적인 이런 식견이 깊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케빈 신학교에서 알아서 이분을 갖다가 석좌 교수로 2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해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그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의 용어대로 얘기한다면 실천적 무신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계셔라고 관념적으로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할 거 다 못된 짓 하고 음란한 거 다 음란한 거 타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죠.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는 모릅니다.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거 다 나쁜 짓 하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신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들만큼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없게 되면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거스틴 말대로 얘기하면 아모르스의 자기 사랑, 자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타락한 심령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듣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이 뭐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엄위하심, 그의 아주 높으심, 그의 그 찬란하심 앞에 내가 압도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냥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되고 찔림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사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사도의 증거의 메시지가 결국 이 맥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 율법의 이 조항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끌림 받아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 지혜자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 지혜의 통치가 있고 율법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없는 복락을 주시니 그 나라가 강성해지죠.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다 마련해 놓은 것을 솔로몬이 지었을 뿐이죠. 오늘 거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그림을 좀 보시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면 좀 좋겠어요. 그 솔로몬의 제위 제4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등극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957년에서 960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전은 성막의 두 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길이로는 길이가 27m 정도, 폭은 9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막의 구조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바깥쪽에서 올라갈 때 층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면은 맨 오른쪽에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톤 알터라고 되어 있는 그 번제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쪽으로 높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물을 채워놓은 아주 그 노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높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정면으로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게 되죠. 그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은 왼쪽에는 야긴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보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야긴은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다 하는 의미고요. 보아스는 주님은 능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늘 생각을 했던 것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넘버로 보면 3번이죠. 4번. 4번에 보면 내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4번이고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를 우리는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2번에 보면 체로빔, 이 천사가 이렇게 있게 되죠. 거기 천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언약궤라고도 얘기하는 그 3번이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 휘장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7번 같은 경우에는 촛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진설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방과 창고가 그곳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분들은 위쪽을 보면 딱 올지 모르겠는데 그 아메리칸 풋볼 경기장보다는 작게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른쪽에 평면도에 이렇게 보면요. 보시면 그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풋볼을 잘 몰라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 규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27m, 9m 이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감이 옵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오게 되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봉헌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의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치성소에 안치가 되게 되고요. 역대하 7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그렇게 나타나는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오게 되면요. 9장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거기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거룩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향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앞이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어떻게 할 때요? 네 아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갈 때. 그래서 항상 모델이 되는 것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갖는다 하는 것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으로 오게 되면 솔로몬의 부와 명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부와 명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라, 율법이죠. 율법과 지혜가 조화가 되었을 때의 그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토라와 지혜의 조화라는 말은 이 토라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가지고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함께 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장이 11장인데요. 솔로몬의 타락 부분이 나옵니다. 정략결혼을 일삼아가지고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게 그가 결국이요 부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타나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부자 만드시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컨대 이것은 부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나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건강 주셨어요?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지혜를 주셨어요? 야, 이 내 머리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토라, 율법을 이용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토라를 무시하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타락으로 끝나기 때문에 야 그럼 솔로몬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서들을 다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지혜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 헛되다. 근데 마지막에 그 전도서 같은 경우에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중하냐. 잠언 같은 경우에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현숙한 여인. 그런 것 같이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 주간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 좀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요 표를 이렇게 두고 같이 읽으시면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열왕기 내용들을 따라가가지고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 그 맥이 확 열리게 되거든요. 꼭 집에 가셔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강성함을 바라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받았으나 그러나 잘 사용하지 못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마지막 그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송 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함에서 떠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이 지혜자로서 토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